자, 오늘은 105쪽 정신장이네요. 소비수신이 재정기심자는 심, 뭐 읽어요? 심유소분치즉 부득기정하고 유소공구즉 부득기정하고 유소호유즉 부득기정하고 유소우환즉 부득기정이야. 정자왈 거인 신으로 읽어요. 신유지신은 당작심이라. 분치는 도야람 계시사자는 계심지용이 인소불릉부자람 연이나 일유지 불릉차리면 즉 욕동정승하야 이기에 용지소행이 혹불릉불실기정의리란 심불재연이면 시불견하며 정의불문하며 시기 부지희미니란 신유불운즉 무이검기신이라 시이로 군자 필찰호차하야 이평이직지연후에 자심이 상존하야 이 신무불수야람 자위수신이 재정기심이니란 운운전지칠장이니 석청심수신하니라 자역승상장하야 이기하장이라 개의성즉 진무하기 실유선의님 소이능 존시심이 검기신이라 연이나 폭탄지성의하고 이 불릉빌찰차심지 존부즉 오무이직내이 수신야람 자이하는 병이 구문 이정하누라. 오늘 이제 정심장인데, 정심할 때이 발을 정자는 그 어디를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치우치지 않는다. 균형을 잃지 않는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정심장이 딱두 구절로 돼 있는데, 하나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라면, 하나는 너무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소위 수신이 재정기심자는 할때이 구절은 유심자의 병이요. 마음을 너무 거기에 두어서 병이 되는 거고, 뒤에 신부재연이면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거는 마음을 두지 못한 사람들의 병이에요. 보세요. 소위 수신이 재정기심자는 이른바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갖는 데에 있다는 것은 거기
그 마음 몸신자로 있는데 마음신자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심유소분치 즉 부득기정하고 사람이 희노애락 애오욕 해가지고 실정이 동하면 일곱 가지 감정이 동하게 되면 그 동할 때 동하고 그칠 때 그쳐야 되는데 그 동한 것이 쭉 간단 말이죠.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것 중에 화를 줄이는 공부, 성질 나는 걸 줄이는 공부가 굉장히 큰 공부 중에 하나예요. 불교에서도 뭐 탐진치라고 해갖고 하지만 탐내는 마음을 거기는 앞세우지만 여기 보면 유학은 가장 경계하실 것이 징분진욕 주역에서 배웠잖아요. 징분 분이 성질날 분자잖아요. 여기 분치 할때 분. 그래서 이 분, 분은 분풀이한데 성질날 분자인데 이 칠자는 그게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성질 났던 것이. 그래서 마음속에 성질이 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 화가 남아 있게 되면은 그 마음을 바르게 쓸수 없다. 또 유소 공구즉 그런가 하면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울 공 두려울 구자니까 저러면 어떻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분석해 보면 뭘까요? 두렵다는 거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이라는 게 뭐지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나는 이 자리 여기 있어요. 근데 두려움 걱정 이건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오지 않은 것을 과거에 그랬던 걸 가지고 미리 끌어다가 자기 마음속에 병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바로 쓸 수가 없고. 또, 유소호요라고 이거, 요라고. 이 호자는 좋아하다는 일반적인 말이라면 요자는 요산요수라는 말 있지요. 인자 요산, 지자 요수할 때 요산요수. 그래서 그 좋아하는 바를 마음속에 두다 보면 그 좋아하는 바에 의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바르게 쓰이지지 않아. 유소 우한즉 이제 또 걱정 근심할 우 여기 근심 환자인데 이 환자와 우자는 다르지요. 맹자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우는 평생 걱정할 것을 우라고 하고 화는 일조지환이라서 하루아침 걱정거리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주의 문제라죠. 먹고 사는 이런 문제. 의식주의 문제라면 우는 맹자가 말씀한 대로 하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성인은 만고불변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됐고, 그죠? 나는 어찌하여 그냥 의식주에 비해서 밥만 먹고 똥만 싸다 가는 존재가 됐느냐. 근데 그 밑에 있는 환자는, 오환이라고 할때 환자는 누구나 다 갖는 걱정이지만, 웃자는 이게 그런 사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우를 걱정 안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두고 있어도 또 마음을 바로 쓸 수가 없다. 저기, 잠깐 저쪽에 좀 잠깐 보시죠. 분치, 그죠? 공구, 호요, 우환. 이네 가지는 희노애락지 발해요. 인간의 칠정이 겉으로 표출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곧 심지용이 인수불능무자예요. 그것은 다음에 작용이잖아요. 작용으로 인수불능무자예요. 사람마다 능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오시이 변이위 부득기정제야. 근데 무엇을 이네 가지가 있는 거에 무엇을 싫어해서 즉시 이걸 바르게 할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냐 이거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많이 두다 보면
바르지 못하느니 개 당노즉 노하야 노이불천하고 왜냐하면 당노즉 노그 마땅히 성질 내야 될 자리에서 성질을 내기 때문에 노이불천하고 안자 불천노라는 공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은 화를 내되 그걸 화를 옮기지 않는다 이거야. 노이불천해요. 당구즉 구하야 구이불섭하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리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는 하되 벌벌 떨지는 않고 가호즉 호라 호이 비우기 좋아할 만하니까 좋아해서 좋아하더라도 욕심부리지 않더라. 그러면 병이 없는데 꼭 사람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저 앞에 거울이 있었는데 저 거울은 지나갈 때마다 사람 지나갈 때마다 지나갈 때만 비춰주면 되는데 사람은 저게 분치, 공구, 호요, 우환 이네 가지가 지나가고 나면 다른 것이 또 바로 다른 게 채워지면 다른 게 와야 되는데 그 여운이 남아서 안 떨어져 나간다 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울다가 웃으면 그죠? 울다가 웃으면 뭐 한다고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할수 있지요? 어린애만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전에는 울 상황이 있어서 울었어. 근데 금방 돌아서는 게 중에 웃기는 일이 있어서 금방 또 웃었어. 근데 어른들은 그게 때가 꼈어. 금방 울다가 이쪽에 웃으면 또 그게 이상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어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정자왈 신유지 신은 당작신이라. 몸신자, 몸에 몸을 둔다라고 썼던 그 신자는 마음신자로 써야 되네. 심유소분치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분치는 두 글자가 다 성낼 노자의 뜻인데, 계시사자는 대개 이네 가지는 다 심지용이 거기 있지요. 마음의 작용이야. 작용으로 인소불능무자라. 사람들이 능히 없앨 수 없는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일유지이 불능자리면 일자는 한결같이 한결같이 유지 그것을 두고서 성질 날때그 성질 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거, 호요 좋아하는 거, 우환 걱정하는 것 그것만 마음속에 꽉 채워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불능찰리면 뭘 살피는 거지요? 이치를 살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좋아할 이치냐, 두려워할 이치냐 그 이치를 살펴야 되는데 그 이치를 못하게 되면 즉 욕동정승하야. 이게 욕심이지요. 욕망이지요. 그죠? 욕심이 동하고 정승하여. 정이 이긴대. 이게 정이 이긴다는 건뭘 이긴다는 거예요? 정이 성품을 이기는 거예요. 이치를 이기는 거예요. 성증미라겠어요. 성품은 곧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동, 그 욕, 욕은 욕심, 욕망, 욕망이 동해서 정승, 그 감정이 이치를 이겨서 기용지소행이 그 용지소행, 쓰여지는, 쓰여져 행하는 것이 혹 불능 불실기정이라 혹 능히 그 발음을 잃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 이거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마음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죠? 사람 마음이 묶이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오기도 전에 미리 기대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아니, 이미 지나갔어. 끝났어. 벌써 지나갔는데도 거기에, 지나갔으면 지나간 건데, 그걸 놓지를 못해.
놓지 못해서 잊지를 못해. 금방 울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가 그 일이 지나가고 지금 웃어야 될 상황이 있는데도 웃으면 바보처럼 취급한단 말이지. 그죠? 세 번째는 일에 응해야 될 때인데도 그 사람 마음속에 든 뜻이 편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너무 무게중심을 두다 보면 그일 전체를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세 가지가 마음이 묶이게 되는 요인이더라 이거죠. 거기서 한 줄, 두 줄, 세줄 건너가시면 성인지심은 이렇게 돼 있죠. 네네, 그 동그라미 주에 찾으셨어요? 성인지심은 근데 성인이 이 논어에 보면 안자는 불천노 불이과라고 했어요. 안자라는 사람은 32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공자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안증, 안자 증자를. 근데 안자가 공부한 게 무엇이냐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32살에 죽었는데도 이렇게 논어에 안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자가 공부한 게 뭐냐는 거지, 그죠? 바로 뭐냐면 성인의 마음을 그대로 공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숨을 수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글을 읽어본 것처럼 화낼 자리에선 화내지만 옆으로 옮기지 않는 거지, 그죠? 불이과라 했어요. 한번 자기가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차질이 있는 것은 그런 차질은 다시는 범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인은 일체 차질이 없는 분이시고, 그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인과 안자와 그 약간의 차등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맹자에 보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마음을 둔다는 건 뭐예요? 여기 가려워. 가려움 어때요? 마음이 다 거기가 있죠. 그죠? 속이 더부룩해요. 뭐예요? 마음이 다 거기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가 있다? 저기 성질날픈 성질나는 데가 있다면 성질에 다가 있는 거지, 마음. 공구, 두렵다? 두려운 쪽으로 마음이 다 가는 거지. 그럼 뭐예요? 몸이 두렵기 때문에 살갗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병이 마음을 바르게 잡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틀림없이 너무 마음을 써서 그쪽으로 빨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바르게 쓸 수가 없지, 그죠? 그냥 분명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마음을 너무 두어서 걱정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무심자지병이야. 없을 무자 마음심자의 병이고, 아까는 있을 유자 마음심의 병이에요. 심불재언이면 여기 언자가 거기 언자야 거기 여기 응, 거기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시의불견하며 여기 마음이 거기 있다는 마음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요? 우리 바로 앞장에서 성의장이었지요. 성의를 뭐라 그랬지요? 참마음이랬지요. 참마음. 참마음이 있지 않으면 참을 보고서도 참이 보이지 않아. 시의불견이에요. 청의불문이에요. 들어도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들리지가 않아. 식이부지킴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의 그 참맛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풀이할 수도 있어요. 진리심이 없으면, 그죠? 진리심이 없으면,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인 줄을 모른단 말이지. 심이여 보존이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거기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무의 검기심이라. 그
몸을 검이라는 건 이제 단속이에요. 단속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왜이그 짝다리 짚지 말라고 하잖아요. 짝다리 짚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한쪽 다리에 힘이 없는 거니까 힘이 없다면 마음이 거기 가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 몸도 가누지 못하는 거 뻔히 하나님 치죠. 시로 군자 필 차고차야 이렇기 때문에 군자가 반드시 이 자리를 살펴서 이 자리란 게 뭐예요? 마음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경이직지 이 경이직지라는 말 주역에서 배우셨지요? 경이직례라고 배웠지요? 주역 곤괘에 있는데 이 경이직지라는 경이라는 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고 주일무정이 그 하나에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직지 마음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차심상전하여 이 마음이 늘상 이몸 속에 있어야지요, 그죠? 마음은 몸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집 안에 있어야 되듯이 마음이 항상 보존이 되어서 신무불수야라. 그럼 껍데기인 몸이 닦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 해야지. 차위수신이 제정기심이니라. 이것이 몸을 닦는데 그 마음을 바로 쓰는 데에 있다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쓰지 않으면 수신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수신할 때 신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마음의 집을, 그죠? 집을 닦는 거예요. 집수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집수리를 하려면 주인이 있어야 집수리가 되는 거고, 그 주인이 어떻게 해야 수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집수리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게 성의장인 거지요? 그지요? 그참 재미있어요. 오는 전지 7장이니 석정심 수신하니라. 저위에서는 하나씩 말하는데 꼭 여기는 두 개씩 물고 말하네, 그죠? 정심, 마음을 바로 써서 몸을 닦는 것을 말했다. 차역승 상장하여 이 또한 윗장을 이어서 이기하장이라 아래장을 일으켜 세운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차위수신이 제정기심이니란 요장 요거 말하는 거야. 개의성즉 왜냐하면 의성 뜻이 참되게 되면 진무악이 실유선이라. 참으로 악은 없고 실제로 선을 두게 되니 소위 능존시심이 검기신이라. 그래서 능히 이 마음을 보존해서 그 몸을 검, 단속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혹 단지 성의하고 그러나 다만 성의만을 알고 이 불릉 밀찰 차심지 존부려 능히 세밀하게 이 마음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지 못하면 그지요? 오 무의 직내의 수신여라. 내면은 주인, 그죠? 주인을 곧게 하여 수신, 껍데기인 몸을 닦을 수 없게 되더라 해야지. 즉, 직내는 직내심, 그죠? 수외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을 곧게 하여 그 밖에 있는 몸을 바꿀 수가 없게 되더라 해야지. 자차 이하는 병이 구문위정. 여기부터 푸르는 이게 주자가 장구를 하면서 이게 갈라가 나누는 거였는데 순서도 이렇게 찾아오고 이 밑에는 그 착간된 게 없어서 그대로 썼다 그 말이에요. 말이에요.